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내용이 거꾸로 돼버려요. 네. 그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 성경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와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 잘못돼 있어. 자, 오늘은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요. 명령, 약속. 자, 성경을 우리가, 자, 성경은 두 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권은 구약이고, 또 한 권은 뭐예요? 신약이야. 그 약자는 무슨 약자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성경 전체가 약속이야. 그런데 성경을 열고 읽어보면 명령이요? 그렇죠? 뭘 읽어보면 명령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읽어보면 명령이에요. 명령과 약속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벌 준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에 율법을 읽어보면 다 명령이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율법에는 보면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구약, 신약 그러면서도 성경은 전부 다 뭐다라고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이다. 라고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일까? 뭐를 약속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가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동안 뭐 10년, 20년, 30년 믿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뭘 몰라? 아시겠죠? 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약속인데 헷갈려, 안 헷갈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자, 성경에서는
이 명령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겁나. 다 조건적이야. 그렇죠? 근데,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는 뭐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누가 죽으니까? 우리가 죽어요. 왜? 뭐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죽어요?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죄가 뭐냐?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못 지키는 게 죄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세히 딱 보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저는 옛날에 그 안식일 교회를 댕기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십계명이 있어. 그렇죠? 모든 613가지의 그 율법이 탁 있는데, 그 613가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10가지로 탁 줄였어요. 십계명이라 그래. 그 10가지를 한 가지로 탁 줄이면 뭐가 돼? 그게 사랑이야. 아시겠죠? 어떤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간들,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나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기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를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비추신다. 햇빛에 무슨 햇빛을 비추는데 착한 사람은 더 많이 비춰주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조건적으로 왜곡시켜버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 이랬었고. 그렇죠?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게 다, 모두 다 악령들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 악령들의 말에 속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약속은 뭐 하는 약속, 뭐 해주겠다는 약속. 구약, 약속이란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그렇죠? 약속이란 것은 누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 왜? 너희는 못하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못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해줘야 돼? 예. 네. 우리는 한평생 살다 보면 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요? 다 죽게 돼 있어. 아무리 무슨 성인이라 그래도. 그래서 사실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성인 그러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거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의인은 없다. 한 놈도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뭐 참 훌륭하신 분, 뭐 정말 욕심이 없으신 분, 뭐 참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상구라는 한 인간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그런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어떻게? 그건 아니다 이거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다 이상구 박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그건 뭐야? 내가 무슨,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다른, 보통 인간들하고 뭐예요?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속아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제가 뭐가 될게? 교주 됩니다. 교주. 교주도 인간이야. 아시겠죠? 교주도 인간인데 인간은 인간 중에는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야. 아시겠죠? 의인이란 것은 옳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옳은 사람이 없다. 다 이상구도 알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기적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탁 이해하면 그래.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뭐예요? 이기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살인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 미워해야 안 해요? 와, 나, 여러분, 막, 여러분, 저는 TV를 보는 게 막 괴로웠어. 왜? 뉴스 보면 미워 죽겠어.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들면 미워, 미워. 미워요. 응. 그 미우면 내 유전자 꺼져. 스트레스야.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빠도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나쁜 인간일수록 더 뭐예요? 더 사랑을 많이 부어요. 왜? 그래야 착해지니까.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나쁜 놈일수록 벌을 더 줘야 돼. 벌을 더 줘가지고 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벌을 더 줘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착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본성은 바뀌지 않고 착하게 행동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착하게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본성이 아니야. 그거는 벌 받을까봐 싫어도 착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착한 행동으로는 우리는 인간은 의인이 옳은 인간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저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했다고 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옳은 인간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진짜 너희들의 그 속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니고 그런 인간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그거는 진짜 옳은 게 아니잖아. 진짜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옳은 인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은 벌써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의인에게도 불의하게 하니까 악해도 선해도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야. 그러면 그런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을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옳은 인간이 된다. 그래서 법이 있는데 법 안 지키면 그 옳은 인간이요, 틀린 인간이요? 틀린 인간이야. 그럼 벌 받아야 될 인간이야.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 최종적인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인간을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희들은 다 변질돼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이 됐다. 한 사람들 못 지키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그러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시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그 죽음이라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를 누가 지불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자기의 몸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를 믿느냐? 아니,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내 대신 죽어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신 죽어줘. 난 정상적인 인간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비정상적이에요. 자, 정상과 비정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십계명 쭉 보면 맨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실 그 말부터 그 계명부터 우린 지킬 수 없어. 왜?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히. 근데 우리는 거룩해 안 해. 거룩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 지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지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이. 나는 거룩하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아니겠죠. 거룩히라는 말은 누구처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말이 돼야 돼요. 이게 서로 충돌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엉망진창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쪽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없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요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까? 그 참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큰 깨달음이 다 와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정상과 비정상이 뭐냐.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정상인 것을 모르는 게 죄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자, 그 욥이, 왜 욥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자기는 한 조목 한 조목 철저히 다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자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하지만 도적질 안 했어. 세금도 안 떼먹었다고 뭐 하여튼 정직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요? 죄진 하나도 없어. 자기만큼 옳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욥은 막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도 돌봐주고 막 그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의로운 인간이야. 성경은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욥은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기는 하나님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 자, 이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야, 무슨 약속을 했다? 처녀가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처녀를 절대로 뭐요? 안 쳐다보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보고 눈, 야, 눈, 누나, 네 강력한 약속하자. 우리 처녀가 지나갈 때 절대로 쳐다보지 않도록 약속하자. 그래서 이 욥은 그런 약속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아름다운 처녀가 지나가면, 여러분, 욥은 어떻게 고개를 돌려. 제가요, 옛날에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시를 보고 나서, 이거 떨어지면 큰일 아니에요.
그 저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뭐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영화관이라고 해봐야 다 거지 같은 영화관이었어. 있는데 그 영화 그 포스터 뭐 한 이 정도 크기 된 포스터를 별안방에다가 막 붙였어요 그때는. 전부 다에도 붙이고 그러면 이제 영화 포스터 주로 붙이면 그 포스터에 뭐 나와요? 여자. 여자가 젖가슴이 보일랑 말랑? 허벅지가 나오고. 근데 그 포스터를 쳐다보면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날 때까지 나는 그거 안 봐야 붙을 것 같았어. 저 그랬어요. 그래서 와, 그 안 보기 힘들더라고. 제가 해봤다고. 그래서 결국은 안 봤어. 그래서 붙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삼촌댁이 부산에서 그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 아시겠죠? 참 벌써 이렇게 70년 전, 73년 전 얘기야. 그때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거지 같은 나라였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은 상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게? 착하다. 전 왜 그 옛날부터 그랬던지 모르겠어. 착하다. 그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또 뭐예요?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니까 자꾸 착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착하게 산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영화 포스터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상구는 착하고 절대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삼촌이 바쁘실 때는 가끔 저를 찾아요. 왜 찾냐면, 두부 좀 대신 팔아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 이제 두부를 팔면, 이제 삼촌이 일 다 보고 와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조금 줘요. 근데 그 돈, 두부 판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 넣는 상자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제 넣는데. 삼촌이 나중에 주시는 수고비는 너무 적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삼촌 오기 전에. 해놓고, 이제, 삼촌이 와서 또 수고비 주면.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세볐잖아요. 세볐다는 말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 세볐는데. 세비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그때는 가게라는 게 있어서 전빵이라고 그래서, 전빵에 가서, 그때는 사탕이 이렇게 굵은 사탕이 있어서, 소눈깔이라고 그랬어. 소눈 크지 크다고. 그거 사서 먹으면 천국이야. 근데 그거를 먹고, 이제 애들하고 공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차기를 하다가 재수 없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졌어. 뭐라고 생각했게?
돈 세비였기 때문에 벌 받았다. 하나님 하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어떤 그런 종교성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암에 탁 걸리면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게 이 지구상의 인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지배 때문에 온갖 지금 보면 이상한 종교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그 교주 선생님한테 다 바치고. 왜? 그 교주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처녀에게 어찌 내가 처녀를 쳐다보겠냐. 만약 내가 처녀를 쳐다본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뭐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처녀를 쳐다본 자에게는 뭐요? 환란이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 안 본다 이거야. 그래 놓고 자기는 안 봤으니까 이때까지 처녀 얼굴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안 봤다 이거야. 저는 안 보려고 마음 먹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고 이제 다 보잖아. 그렇죠. 다 보잖아. 그럼 맨날 재짓네. 강의를 하면서도 아, 참 이쁘다. 느끼게 안 느끼게. 느껴.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욥이나 이상구나 그 어떤 남자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쳐다보고 보고 싶죠. 또 여자들도 자꾸 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 남자도 안 쳐다보기를 원하는 여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쳐다봐서 문제고,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쳐다봐주기를 원해서 문제고, 다 이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 정상이 아니야? 그거는 탐내는 거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해? 내가 더 좋으니까 갖고 싶어.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냉정하게 딱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딱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탐내는 일이 없으면 사실 범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어디다 써가지고 줬어요? 돌판에. 그렇죠? 자, 십계명이 명령인지 약속인지 한번 봅시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시내 산에 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돌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 그 돌판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이요. 근데 십계명을 읽어보면 약속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근데 모세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어. 모세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탐내지 말지니라를 보니까 뭐예요? 와, 탐내는 것도 쟤네? 그렇죠? 그럼 모세가 자기 자신이 십계명을 읽어봐라. 그럼 이게 죄라면, 탐내는 게 죄라면, 그거는 나의 뭐야?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야. 여러분.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탐이 안 나면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요. 우리가 볼 땐 비정상이야. 하나님으로서는 비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도 에덴의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본 적, 어떻게?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 탐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처녀를 절대로 안 볼 거야. 보면 하나님이 벌 준다. 쳐다보는 것은 죄다. 근데 욥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쳐다본 일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 그거는 틀렸어. 안 쳐다봐도 뭐예요? 그게 욥이 가진 본성이 아니요. 본성이기 때문에 봤냐 안 봤냐와 상관없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탐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탐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없죠? 그렇죠? 남이 가진 좋은 거, 옛날에는,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하도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소니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얼마나 갖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살짝 훔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탐내지 않으려면 누구처럼 돼야 탐내지 않아? 네. 탐내지 않으려면, 그거는 탐낸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야.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진 본성으로서, 그거는 인간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정상적 본성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뭐라? 비정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탐낸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해서 부활하면 어저께 배웠잖아요. 비천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비천한 죄의 몸, 사망의 몸. 여기에 우리의 본성이 유전자에 깔려 있어. 이게 없어져야 돼. 이거를 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는 한 우리는 그렇죠. 자꾸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탐내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탐내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은, 내 뭐에? 몸에, 내 지체, 내 몸, 내 육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결국 탐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 본성을, 나쁜 그 본성을, 우리가 나를 볼 땐 정상이야. 제가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요?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이 볼 땐 너희는 이거 지킬 수 없는. 이 다음 절 이렇게 보면 시편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 돌판이 두 개요.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피로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세우신 뭐예요? 언약이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자 율법입니다 이게 규례도 율법과 같은 말이고 법도도 같은 말이고 계명도 율법과 같은 말이에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뭐요?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이란 것이 그게 다 뭐요? 언약이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야? 십계명이며.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야.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약속? 뭐예요? 새 약속. 그렇게 성경을 구약신약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명령,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야? 갑질 하나님이라고, 갑질 하나님. 약속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에요? 갑질 안 해. 갑질 안 하고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자 명령 하나님은 명령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명령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고 뭐 하라는 얘기요? 시킨 대로 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란 말은. 나를 잘, 어떻게, 섬겨. 그렇죠? 안 섬기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그게 명령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약속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고 틀려. 내가 약속한다.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기로 내가 뭐예요? 약속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 하나님은 섬기라는 하나님이야. 약속하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섬기겠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이거를 이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개념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뭐요? 지키라고 뭐요?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 약속. 그러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게 이제 6.25 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빌었어. 우리 좀 일자리 좀. 그래서 그 일자리가 뭐예요? 광부야, 광부. 요즘 베트남, 필리핀 여기서 일자리 구하러 와서 벌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은 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수준에서 보면 참 낮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 나라에 붙이면 뭐예요? 대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부들이 까시까맣게 뭔지. 그래서 이제 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부로 간, 그 아빠가 광부로 간 가족들은 뭐예요? 아들이 광부로, 잘 살아!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여보, 내가 7년 벌어서 올게. 그럼 이제 부인하고 아들은 한국서 아빠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그런데 뭐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그때는요 다 새빵살이었어요. 새빵. 엄마 다 새빵 월세 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주인이 또 뭐예요? 또 세를 올려. 못 내면 뭐예요? 또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그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내 집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7년 후에 오면 뭐예요? 집 살 수 있다. 이제 그동안에 새빵살이 쫓겨다니면서 하는데도 그런 아빠가 집 살 돈 벌어서 뭐예요? 올 거라는 것을 뭐 하면?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집 달, 집 살 돈 사서 내가 반드시 와서 내 집 마련해 줄 거예요. 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 영어로 하면, keep입니다, keep. keep는 뭐예요? 간직하다는 거야. 빼앗기지 말고, 간직한,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1년, 1년 지나가는 것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2년만 더 기다립니다.
1년만 더 기다려.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냐? 내가 내 아들, 자 예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와서 이제 자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는다, 그렇죠? 갑질하지 않고 상대방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요?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요. 상상을 못하겠죠,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말이 있게 없게 있어. 그런데 이 말들을 잘 몰라. 왜? 우리가 상상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어디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뭐를 보면 진짜 섬기러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우리 몸에 암세포 생겼다 하면,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T세포를 각처에서 이동시키자. 이동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요? 가까이 가면 유전자 키자. 그 생기를 보내서 쭉 켜가지고, 그래서 켜가지고, 어떻게, 예? 암세포를 탁 죽여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 안 섬기면 우리는 못 산다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 욥처럼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뭐예요? 아, 전혀 안 쳐다볼래. 왜? 쳐다봤다면 뭐예요? 혼내시니까. 완전히 다른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생각하냐? 욥은 병이 났단 말이에요. 병이 나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열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병을 주느냐. 욥은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전혀도 이렇게 안 봤다고. 그러나 욥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욥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행동을 쳐다보는 행동 같은 거를 안 하면 죄인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 안 한다고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남자는 쳐다보고 싶고 그 여자가 눈물탐이 나고, 여자는 뭐요? 여자도 뭐 다른 남자가 탐날 수도 있죠. 이런 종자들이다 말이에요. 이런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뭐예요? 어울리고, 이런 본성으로 사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그러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런 인간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 살려면 좋으면 뭐해요?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자, 이거 한마디 보고 오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무엇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진짜 멋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 어떻게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정욕을 인하여. 그런데 그런 걸 다 정욕이라 그래. 탐나고 그런 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뭐요? 썩어질 것을 피한다. 아.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이란 말은 죽을 것이란 말이야. 죽으면 썩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름답게 뭐 이래 쌓는 것도 다 뭐요? 죽을 수밖에 안, 썩어질 것에 불과한데 거기에 너무 목을 매달지 뭐요? 말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피하여 참여한다. 참여하는 자, 뭐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우리로서, 나로서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 하나만 해요. 계속 우리는 탐내고, 왜? 정상이니까.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탐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이야. 맞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본성, 본래 성품, 신의 성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의,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 그러니까 성품을 여기 보면 영어로는 신의 성품 뭐 특별하죠. 영어로 보면 신의 성품을, 그 원어는 divine이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divine nature라고 그래. nature는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 탐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우리의 본성은 human nature. human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divine nature. 그 divine nature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진 뭐, 이런,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은 다 썩을, 인간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 있으면, 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탄다, 그러면 성경은. 그거 하다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divine nature,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도
그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돼. 그런데 투쟁의 결과는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썩을 몸이,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그 이 썩을 몸이라는 말도 이 물리학적 용어예요. 물리학 법칙에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엔트로피라는 건 뭐예요? 다 새로 만들었을 땐 꽉 잘 만들어졌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다 허물어지는 거야. 건물도 처음에 탁 지었을 때는 100년이 지났다. 200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다 허물어져서 결국은 1000년이 지났다. 여러분, 그 로마의 콜로시움 보면 지금 어떻게 됐어? 허물어져 가고 있어. 그걸 인간이 보수한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 지구상은 그게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아. 그게 썩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썩어서 다 우리가 인간이 되어 있지만 결국 죽을 거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런 몸을 우리는 가지고 영생할 수는, 그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그걸로 될 때까지는 우리는 썩을 것과 어떻게 투쟁해야 된다. 투쟁.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셨으니 그렇게, 자, 아빠가 이제 독일서 어떻게 집살 돈을 마련해서 우리 집을 마련하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이야. 이제 아빠 곧 오신다. 나도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막,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 같은 존재로 다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탐낸다는 게 없어. 왜? 다 아름답고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서로서로 즐기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탐내지 말라는 말로 상당히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꽃도 보면 참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어? 아름답다 할 때 내가 가지는 마음은, 내가 아직도 이런 죄인이지만, 변질된 인간이지만, 그 꽃에 대하여, 음욕을 품는 건 아니잖아. 너무나 뭐예요? 아름다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정말 그런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아름다워. 아름답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아름답지 않은 것이 올라오지는 뭐예요? 않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런, 그래서, 지금 지구도 썩어가고 있어요? 안 썩어가고 있어요? 네.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동안 여러분의 썩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예. 그게 매달려서 바둥바둥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나 봐야 뭐, 진짜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 봐야 또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또 재발할 걱정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썩을 몸으로 살아있는 한, 진정한 행복이란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독일에서 오실 거야.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빠는 절대로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마음 변할 수도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독일서, 독일에 간호사로 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지켜. 틀림없이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고, 힘든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중에 눈 뜨면 어떤 사람이 돼 있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보면 나는 사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맨날 얻어 터지고 욕 듣고 예.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야 돼? 명령을 지켜야 돼, 명령. 그렇죠? 근데 그 명령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왜? 명령보다 더 우리를, 그 율법보다 더 우리를 인간답게, 더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 그 명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옛 계명 이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계명, 십계명, 모세가 준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어떡하고? 배하고, 예. 네. 이 말이 성경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할 것이다.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소망을 보내셨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 생기니, 이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율법을 대신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니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넣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이 썩을 것과 싸우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암도 낫게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